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은 제가 많이 분양하는 친구들이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제가 바로 300만원에 입양을 해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제가 부모님한테 허락 없이 몰래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크레스티드 게코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릴리 화이트라는 친구입니다. 짜잔. 여기 보면은 둥줄기도 엄청나게 이쁘고 옆구리 무늬도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 그래서 암컷들을 입양을 해서 나중에 번식을 한번 이제 해볼 예정인데, 퀄이나 이제 생김새, 발색면이 굉장히 완벽한 친구입니다. 자, 우리 팀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맨날 우리 릴리라이트 형님에게 맨날 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밥 먹자. 오, 먹었다 먹었다. 오, 아마 수입이 되어 이제 해외에서 오느라 좀 피곤했을 거고 배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피딩을 하네요, 이틀 만에. 오, 잘 먹는다.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핀셋 피딩을 하면요, 얘네들이 이제 버릇을 들어요. 버릇을 들여가지고 이제 핀셋 피딩만 합니다. 자, 그래도 한 마리만 더 먹자. 야, 어이구, 어이구, 잘 먹네. 자, 우선은 이제 릴리 화이트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애기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우리 애기들인데요, 진짜 다양하게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근데 우리 애기들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개체가 잠만 잔다든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슈퍼푸드 먹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슈퍼푸드를 이런 식으로 코에, 처음에 코에 이렇게 묻혀주면요 친구들이 할짝할짝 거리거든요.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대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있고요, 잘 안 먹는 친구들은 먹이 그릇에다가 슈퍼푸드를 매일매일 만들어 놓으면 자율급식 한다는 점. 지금 이 친구가 잘 먹는 친구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다른 친구도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자, 자, 지금 랜덤으로 선정을 했어요. 다 두 마리 더 선정을 했는데 한번 이 친구는 작은 친구, 한 친구는 큰 친구인데 한번 둘 다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얘 색깔 진짜 이쁘다. 노랑 색깔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오, 여기 친구도 잘 먹죠. 날름날름 잘 먹어요. 잘 먹죠? 검둥이 친구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100% 잘 먹진 않아요. 왜냐면 슈퍼푸드는 보통 자연에서는 이제 본능적으로 귀뚜라미나 살아있는 곤충을 잡아먹는 게 이제 본능인데, 슈퍼푸드는 살아있는 게 아니어서 먹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 잘 안 먹고, 어? 이게 뭐지? 당황해 할 수도 있고 이제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이다 보면요 친구들이 아,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인식을 하는 찰나가 생깁니다. 네, 지금도 할짝할짝 거리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걸음마 때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잘 먹는다는 거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작은 친구들은 조금씩 노력하시면 잘 먹을 거고요. 지금 친구는 지금 할짝할짝 한 네다섯 번 해서 이제 슈퍼푸드가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습관성으로 이제 인지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않고 뚜껑 닫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어제 이제 수입이 새롭게 왔는데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핀도 엄청 살아있고 다크풀 핀어. 와, 이런 친구들은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꿈의 크레스티드 게코였습니다. 밥 먹어봐요. 어, 이 친구도 잘 먹네요. 자, 그리고 곤충을 안 먹여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는
진짜 진짜 제 생각에 파충류 중에 베스트 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잘 먹네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많이 먹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조금씩. 자,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오, 이 친구는 우와 옆에 무늬가 등까지 쫙 올라왔네요. 웬만한 우리 크레스게코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잘 먹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고 슈퍼푸드만 이렇게 준비해서 먹이시면은 뭐 사육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친구들까지 하면 대략 한 30마리 정도 있거든요. 자, 해서 주말에 많이 놀러 오시면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 생방송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답글도 해드릴 건데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